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영상입니다. 빔 하차 영상인데 다른 각도, 블랙박스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속된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빨리 왔는데요. 화물차는 먼저 와 있습니다. 근데 보는 순간 아 하면서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.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는 옛날 가옥들하고 뭐 창고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된 동네인데요. 지금 오래된 동네죠.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도 굉장히 좁아요. 그리고 지금 가는 현장도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죠. 그 저거를 세워놓고 하차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깝깝하죠. 보통 저 정도 물량이면은 넓은 운동장이나 넓은 주차장 같은 데서 뜨면은 한 10분이면 작업 끝날 일이죠. 별거 없습니다. 저거 한 서너 번만 뜨면 끝나는 작업인데 여기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.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거 이 상황이에요. 현재 여기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오른쪽 뒤로 제가 후진해갖고 이 입구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. 지금 이 입구거든요, 여기가요. 솔직히 이제 여기 거래처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가고 싶었어요. 여기 이 철제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. 그리고 지금 지게차 서 있는 땅이 이 부분은 이제 비포장이잖아요. 약간 좀 움푹 파여 있어갖고. 장빔을 들게 되면은 센터를 아무리 잘 맞춰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거든요.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 화물차 카고 그 탑 이상 높이 상승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.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방에 장애물이죠. 오른쪽에는 뭐 주택도 있고 건너편에는 창고 하나 서 있고 또 왼쪽에 나무들이 있고 맨홀에 뭐 유로폼에 어떻게 꼼짝살상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. 아주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이죠. 어쨌든 여기 끝나고 다음 그 현장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. 안전하고 빨리요. 뭐 그게 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빨리 하면 안전하지 않을 테고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되죠. 뭐 하나하나 풀어나가 봅시다. 현재 이제 하주분께서 이거 그 철제 계단에 센터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4.5톤 지게발은 이게 다 벌려두고 센터를 넓게 잡을 수가 없어요. 이럴 때는 이제 5톤 이상 차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. 할 수 없이 제가 처음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던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. 근데 약간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나무 고여놓은 게 약간 틀어져 있어갖고 지게발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게발이 좁은데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저 철제 계단이 밀리면서 밑에 이제 빔이 얹혀져 있잖아요. 빔 하나라도 이제 미끄러지면 저 철제 계단이 저쪽 건너편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. 위험하고요. 지게발이 위아래 어디 안 닿고 공간 사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밑에 빔을 밀든지 위에 빔을 밀든지 아니면 꾹 누르든지 해갖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. 밀려서 안 돼. 지금 위에 철계단이 밀리고 있네요. 밀리다가 조금만 힘을 받으면은 밑에 작은 빔이 무너지면서 위에 것도 같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다시 고인목을 좀 다시 잘 좀 고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
이렇게 이제 새로 고인목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올라가셨는데, 요거 요때까지 올라가시더라도 제가 근데 작업할 때는 빨리 내려오고 저 뒤에 있으면 안 돼요. 절대 이런 빔 작업이나 철근 작업 같은 거 할 때 저쪽 건너편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게 뒤쪽으로 떨어지면은 아주 치명타가 돼버리죠. 그래서 그거 철저히 하게 확인해야 됩니다. 상대방이 잔소리 한다고 싫어할 정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절대로 이 작업하는 저쪽 건너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셔야 돼요. 이거 뭐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,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번 사고가 나면은 굉장한 치명타가 되겠죠. 인명사고 나는 거예요. 사람이 뒤에 있으면요. 지금도 아직 이제 옆에 있었고 제가 몇 번 누차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했어요. 너 나오, 일어나오라 그러세요 저분. 이 정확히 찍어갖고 저분을 빨리 내려오시고 이쪽 앞쪽으로 나오게 해드려야 돼요. 저기 위에 있거나 또는 제가 안 보이는 저 뒤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. 이날은 이제 그 밤에 비도 내려갖고 지게빨도 젖어 있고 또 이 자재도 약간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좀 미끄럽기까지 합니다. 예, 사람 없죠? 사람 없는지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.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뭐 이런 물건이야 부서지든 말든 차야 뭐 망가지든 말든 고칠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데, 사람 다치면은 그거는 원상복구 안 되죠. 다행히 센터도 잘 맞았고 무게도 이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지금 이제 이런 경우 이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왔으면은 훨씬 작업하기 편하고 안전했겠죠. 지금 상태는 내가 탑 위에까지 거의 들어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. 이 탑이 화물차가 뒤로 빠져나가야 제가 저 앞으로 물건을 놓을 수 있는데, 현재 이 화물차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상태예요. 일단 물건이 물건이니만큼 탑까지 상승 안 하고 일단은 뒤로 후진을 좀 해주는데, 또 후진을 좀 하게 되면은 이 단단한 땅에서 움푹 패인 땅이 나가버려요. 이제 왼쪽 바퀴 앞바퀴가 움푹 파인 땅에 걸려버리면은 지게차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돼버렸어요. 그러면은 센터가 또 틀어지는 거죠. 그 상태에서 또 높이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아주 난감한 상태예요. 지금 이 화물차 사장님도 이제 만만치 않겠죠. 제가 이제 지게발로 이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좁은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 거의 붙듯이 빠져나가시거든요.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저희 지게발은 거의 탑에 걸릴 듯 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높이 상승을 해드렸어요.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같죠? 아슬아슬하게 이제 화물차가 빠져나갔죠. 완전히 빠져나가면 이제 하강을 해야 되는데, 저는 이제 화물차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. 옆에 작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화물차가 또 다시 들어오네요. 뒤에 후진해서 나갔는데 뒤에 또 뭔가 걸렸고, 지금 이제 쾅 하고 지게팔 끝에 탑이 살짝 걸렸어요. 이럴 때 세게 걸려버리면은 제가 이제 넘어져 버리겠죠, 지게차가요. 이제 빠져나갔을까요? 아니죠. 화물차 다시 들어옵니다. 한 번에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또 쾅하고 부딪히셨네요.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간신히 빠져나가고 있어요. 이거 조금만 세게 박으면은 지게차 넘어갈 각입니다. 저 차 빠졌어요. 됐어. 빠졌어. 일단 저는 차가 안 보이니까 작업자한테 물어봐갖고 차가 빠져나갔다는 거 확인한 후에 하강을 시작합니다. 이거 하강할 때 지게차 움직이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제자리에서 하강해 주셔야 돼요. 움직이면서 하강하다가는 중심 틀어지면 저 높은 데서 쏟아버리죠.
지금 지게차가 움푹 파인 곳에서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악셀을 많이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갑자기 지게차가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. 즉 울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정말 신경 많이 쓰여요. 일단은 차 빠져나가고 최대한 낮춰서 이제 내려 전진할 거예요. 현재 계단이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럼 지게차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르겠죠. 그래도 일단 해봐야지 어쨌거나. 몸을 우측으로 틀었다 다시 좌측으로 틀었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. 어쨌든 이 좁은 골목길에 이 자재를 내려놓고도 한번 제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이죠. 들어와야지만 제가 또 빔을 뜰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확보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. 어쨌든 이걸 들고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 작업하는 반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 짐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오른쪽으로 좀 많이 회전했더니 오른쪽 철계단 끝부분이 주택의 그 기와에 부딪혔어요. 근데 다행히도 그 기와가 플라스틱 기와라서 깨지지도 않고 파손도 없었습니다. 참 다행이죠. 저게 실제 기아였다면은 기아 몇 장 해먹은 거죠. 이제 여기서 제 마음은 이 공사 현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농작물을 그 배상해드리더라도 그 텃밭 위에다가 이걸 올려놨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. 어떤 합의점을 찾아갖고 협의를 해서 물건을 그 위에까지만 넣어줘도 훨씬 더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. 지금 상태로 그 밭 앞에다 놔버리면은 너무 좁아져요, 이 골목길이. 이제 놔버리라고요? 아,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제 이 지게차 말고 그 옛날 지게차 가지고 있을 때 그 작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. 판넬 하차를 하러 갔었는데 잘못해갖고 이 지게차가 배추밭으로 한쪽이 빠져버렸어요, 왼쪽 부분이요. 그래서 이제 지게차가 넘어가려는 상황이 되어버려갖고 다른 지게차를 하나 불러갖고 제 지게차를 묶은 다음에 약간 배추밭 쪽으로 조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배추밭 주인이 오더니 막 난리 치시는 거예요. 그 제가 그랬죠. 이거 제가 지금 글로 가갖고 배추 한 10포기 정도 밟게 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. 지금 지게차가 넘어지게 생겨갖고 지게차 넘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배추할 게가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오히려 성질을 냈죠. 그냥 눈으로 봐도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텐데 거기 와서 배추값 따지고 계시니 얼마나 좀 깝깝했겠습니까. 제가 지금 상황을 잠깐 이렇게 도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.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보이시죠? 요것도 이제 그 저 텃밭에 별거 뭐 많이 심어져 있지 않아요. 그냥 콩 몇 개 심어져 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. 이분들도 이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 밭주인도 그렇고 이런 건 사전 협의를 거치고 보상을 해주더라도 요 텃밭까지 썼어야 맞습니다. 뭐 농산물 뭐 심어져 있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거 뭐 힘들게 농산 지셨지만 물론 이 더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그게 뭐가 됐습니까. 어쨌든 뭐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니까 피해 안 가게 딱 경계선에 이걸 놔드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이제 다음 물건들을 놓게 되면은 이제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화물차도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. 저것 때문에요. 조금만 저만큼만 더 밀려 들어가면은 화물차도 훨씬 부드럽게 작업이 되는 거고 저도 훨씬 이제 안전하게 작업이 됐겠죠.
이제 빔 두 번만 뜨면은 이제 작업이 끝이죠. 이제 놀 공간이 될래나 안 될래나 모르겠습니다.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. 작은 빔 위에 또 한 파리트 작은 거 하나 있네요. 저거부터 내려야 되겠죠? 저거 하나가 어떤 낭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파레트 하나 간단히 내려갔고 한쪽 구석으로 갖다 놓습니다. 이제 짧은 빈 한 번에 다 떠버리죠. 무게가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요. 그러나 이것도 높이 상승을 해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깊숙이 넣어주는 게 안전하겠죠. 탑 위에까지 높이 상승해줘야지 이제 화물차가 빠져나가잖아요. 화물차 사장님도 참 고생하셨어요. 일단 짧은 빔은 멀찌감치 갖다 내려놓고 장빔을 먼저 밑에 깔고 이걸 다시 그 위에 얹을 거예요. 이제 그 작업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도 이제 마음속에 고개 갸우뚱하고 있는 게 저 장빔이 화물차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데 고개 이제 3톤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3톤이면은 한 번에 뜰 수 있는 무게잖아요. 아무리 부피가 나가더라도.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한 방에 뜨면은 내가 떠서 뒤로 살짝 빠져갖고 높이 탄 만큼 들어줘 버리면은 바로 나버리면 되는데 이게 글쎄 3톤 더 돼 보이거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빔이 끝까지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잡을 수가 없어갖고 센터를 이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죠. 한번 들어봤는데 센터가 안 맞아갖고 화물차를 조금 더 앞으로 전진시킵니다. 넓은 곳 같으면 뭐 센터 안 맞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센터를 맞추면 되는데 여기 좁기 때문에 화물차로 센터를 맞춰줬죠. 그냥 들었는데 이 3톤이요? 이거 6톤 이상 될 것 같아요. 지게차 압이 안 올라갑니다. 리프트 압이요. 결국에 이제 좁은데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한 3개 정도 끄집어냈어요. 요거는 이제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뒤로 후진하면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. 화물차가요. 그나마 이 단빔이나 장빔이나 빔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갖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. 여기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았으면은 또 이제 시간만 잡아먹고 이제 고생고생 했겠죠. 이제 나머지 장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센터 잘 잡아갖고 발을 좀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.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뒤로 이 짐을 들고 후진을 하더라도 공간이 안 나서 화물차가 후진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탑 위에까지 또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. 이 길고 무거운 빔을 들고요.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숙이 넣어줘요, 발을요. 이 지게차 더 많이 후진해버리면은 땅이 파여갖고 수평이 틀어진다 그랬죠? 그럼 빔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법 단단한 땅에 좀 가만히 들고 서 있는 중이에요. 화물차 사장님도 운전 잘 하시는 거예요. 이거 이제 빠져나가셨습니다. 자, 이제 화물차는 이제 그만 들어와도 될까요? 그건 아직 모르겠고, 일단은 이제 장빔을 요 앞에다가
하여튼 최대한 밀착시켜놔야 돼요. 그래야지 지금 지게차 있는 곳으로 차가 왔다 갔다 달릴 수가 있잖아요. 이제 짧은 빔을 저 장빔이 얹으면 되는데, 아, 아직 화물차에 잔짐이 몇 개 남아 있네요. 동가리 빔하고 조그만 파레트가 하나 남아 있어요. 일단 그거부터 내려야 되겠죠. 여기가 지금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려갖고 한 타임이 초과가 됐는데, 제가 이제 그 저기서 사인을 한 시간밖에 못 받았네. 그걸 잊어먹고요. 한 타임만 사인 받아갖고 이제 결제까지 다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제 시간을 잘 봤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다른 현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시간 계산도 못했어요. 대충 이제 한 타임 됐겠지 이러고 한 타임만 받았을 뿐이에요. 조금 억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고난이도 작업에 시간 걸린 작업이라서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이거 덜 받아버리니까 아 억울해 죽겠어요. 그래서 빨리빨리 잊어야 되겠죠. 일단 뭐 결제 잘 해주시는 곳이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습니다. 이거 계산 잘 해야 됩니다. 지게차도 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보같이 다음 현장 가기 바빠갖고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죠. 제가 2, 30분 일찍 갔는데 7시부터 시작했는지 착각을 한 거예요. 원래 여기가 7시에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. 작업을 일찍 갖고 일찍 시작을 했어요. 일찍 시작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훨씬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. 한 타임은 초과가 돼 버렸는데, 자 다음엔 잘하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면 되긴 다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시간과 그 위험성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안 하고 싶은 작업이었죠. 그러나 뭐 또 누가 하겠습니까? 내가 안 해도 또 누군가 또 해야 되잖아요.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